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각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웁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미 건네주신 승리를 맛본 그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역사하셔서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무엘하 5장에서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왕이 이스라엘의 전체에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사울 왕의 죽음도, 그리고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죽음도,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왕의 죽음도 다윗이 직접 개입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했던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면,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칼과 무력, 그리고 인간의 계획과 능력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모든 일이 능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의 삶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을 나의 전부의 삶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다윗은 총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사울 왕 죽음 이후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죽음 이후로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새로운 수도,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다윗 왕이 첫 번째로 했던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 때 유다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그 누구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점령하기 쉽지 않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도 그리고 실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성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단서는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차지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수도를 옮기는 중요한 업적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진행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을 인간의 말로는 설명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싸움의 능력, 그리고 전술의 능통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그 또한 달리 기록할 내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5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다윗 왕의 역사의 시작은 인간이 드러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다윗이 주목받아야 할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목받아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 유능한 다윗도 한낱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었던, 아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 견고한 성도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 또 다른 위협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문제가 그 앞에 닥쳤습니다. 악한 세력은
주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계속해서 낙심을 심어주려 합니다. 우리 삶에도 기도에 응답이 있고 또 무엇인가 한 곱이 넘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품 안에 더욱더 안겨있는 것,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왕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웃나라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를 죽였던 족속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그만큼 블레셋 족속이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5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두 번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새로운 전략들을 알려주시면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십니다. 패배하여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신을 버려두고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블레셋의 모든 우상들이 땅에 다 버려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붙들고 있는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진정한 왕,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다윗을 향한 주님의 강력하고 또 웅장한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네, 이스라엘 예언자 중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아람 왕과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아무리 비밀스러운 작전을 펼치더라도 이스라엘이 다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자신의 부하들을 다 불러모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비밀스러운 작전을 이스라엘이 다 간파하고 있느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람 왕의 한 신하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한 그 비밀의 말도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쌉니다. 네,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서 성 밖을 보는데 그 아람의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엘리사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저 밖에를 보십시오. 수많은 군대, 저 기병, 기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 수많은 군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시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한 내 형편과 내 현실의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왕, 승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만 열리면, 그 틀을 깨어버리면 위대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 눈이 닫혀있기에 승리의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둠 속에 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슬픔 속에 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얼마나 아픈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심지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품고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기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라는 책을 쓴 레리 오스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 계획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이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 때도 여전히 그 길은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우리 눈에 틀려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향방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주님의 전투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우리는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죽음조차 우리 주님을 묶지 못하고요. 죽음조차 우리 주님을 패배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 으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승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두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원수의 머리를 밟아 으깨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어떠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회에서든지 난공불락과 같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성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력해 보이는 사탄의 군대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패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우리를 그렇게 낙심하게 하는 그 사탄의 머리 또한 주님께서 밟아 으깨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늘 어쩔 수 없는 어둠, 이길 수 없는 슬픔이라 여기며 영의 눈을 닫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늘 어쩔 수 없는 어둠, 이길 수 없는 슬픔이라 여기며 정말 주님을 보지 못했음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낙심하며 좌절하며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던 주님, 불쌍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한 나를 이끌어주시고 주님,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불안에 떨지 아니하며 우울해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승리하신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처한 나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나아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에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머리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밟아 으깨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주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파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 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또한 승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의지합니다.